그럼 받아주시나요? 기로는 현재 중세 이상만 받고 있어요. 기본입니다. 저건 일단 기본이고, 메달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메달 개수는 이제 뭐 그냥 의미가 없어갖고, 메달 개수는 의미 없습니다. 중세입니까? 거기다 이제 네이버 밴드. 일단은 방송국에 가입하시는 방법 있어요. 가입하시는 방법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길드원 100명밖에 안 받을 거라서 길드원은 딱 100명까지 받을 거예요. 길드원은 저희가 이제 딱 100명. 1군하고 2군 그리고 저분은 받을 겁니다. BMTF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훌륭한가. 저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BMTF가 1군, 2군, 3군이 있어요. 근데 2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현재 2군, 1군에는 이제 슬슬 이제 화약 시대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을 키우고 있고요. 2군에는 그에 좀 준하시는 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3군은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에요. 닉네임은 도미네이션 닉네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많죠. 생각보다 많아서 원래는 저 이게 뭐냐 150명 됐었는데 다 잘라냈어요. 안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냐 실력 미달자 그리고 뭐냐 딱 봐도 그냥 우리를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 우리를 그니까 공략해 먹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 방첩대가 억수로 깔아내고 끄덕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150명이 넘게 됐으면 내가 4군 만들어야지. 그러면 4층으로 명예훼손 때려넣으면 되는 부분입니까? 4층 우린 1군 2군만 이제 운영해서 1군 2군만 운영해서 100명만 딱 정해면 뭐 100명만 딱 넣을 거예요. 100명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유사 상품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1군이잖아요. 1군은 1군 약쟁이 BM이 현재 리더로 있고요. 그리고 스나이퍼님이 있습니다. 유사 상품에 주의하세요. 2군 2군 군단 또한 약쟁이 BM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공백 하나만 넣으니까 되더라고요. 도면에서 약탈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밴드 가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방송국에 보시면은 있어요. 밴드 가입은 일단은 밴드 가입 출석률도 볼 거예요. 밴드를 가입해놓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가입하는 것보다도 못지 않죠. 그래서 밴드 가입해서 밴드를 가입하셔서 인사는 기본이고 이제 이 사람 별 말도 없다. 밴드에 뭐 별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을 의지가 안 보인다. 그러면 밴드도 잘라내요. 밴드에서 잘리면은 길드는 무조건 잘립니다. 알아두세요. 밴드에서 잘리는 순간 길드는 그냥 그 사람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따라올 때까지 키워서 오시면 됩니다. 말할 동안 한 시간이 지났네요. 자랑스러운 비행선이 도착했습니다. 비행선. 일단은 비행선은 무조건 다 밀어버릴 거 뭐냐 전쟁에만 때려 넣어야겠다. 자 내리고 바바밤 보자. 38,000에다 8만 10만원짜리가 나오네. 10만에다가 54,000 좀 안타까워. 블루스택으로 하는데 인터넷 연결 상태가 저는 지니 모션을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블루스택이라는 거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깎아먹거든요. 가면 갈수록 과부하가 돼갖고 화질도 안 좋아지고 성능에도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니 모션이라는 좀 쾌적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님들 담배 한 대 피고 솔직히 이 방에서 담배 피는 사람 5%도 안 될 듯? 성인은 많은데 흡연자는 안 돼요. 성인은 많은데 흡연자는 안 됩니다. 흡연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스나이퍼님은 흡연자랑께.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웬만하면은 끊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자. 닉네임이 중2인데 중학생이면 거참 진짜 중학생이라면 머리가 삐죽삐죽 할 텐데요. 말이? 말이는 뭡니까? 머리가 삐죽삐죽? 담배를 피 근데 담배 피우는 분들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와 이건 무슨 배신이야.
야가 돈만 많았으면 먹을만 할텐데. 이거는 그 배치에요. 이 돈 가져가라고. 이거 가져가고 이 본진을 건드리지 말한데. 개몽 시대인데 진짜 많이 넓혔다? 엄청 넓혔는데? 담배는 몸에 나쁘니 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뭐 담배도 취향이니 뭐라 할 수도 없죠. 웨이핑인 다오게는 일단은 우리 방에서 저짓거리 하면은 그냥 모가지가 퉁강 잘려나갑니다. 일단은 우리 방에서는 제 하나 방법이 있어요. 저짓거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가지가 툭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는 겠죠? 우리 그 길드 이상으로 관리를 합니다. 말라고 말라고 저런 뭐냐 가오잡으면 헛소리하는 놈들을 받아들입니까?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정상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관종 숙청, 반말 숙청, 그리고 사람을 우대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들 전부 숙청. 그래서 폼으로 우리가 숙청국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일반인들만, 일반 정상인들만 봤기 때문에 뭐 저런 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시청자가 0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런 분들은 내가 차어머니야 자신감 있게 잘라낸다. 시청자가 0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피울 수도 있고 뭐 피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아니 가오 때문에 저러고 싶을까? 저러고 싶을까? 안 피곤해요. 약쟁이 주요는 누굽니까? 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약쟁이 BM입니다. 그건 누군지 몰라요. 자 30.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하시는 분이요? 그렇군요. 보자. 7만에다 12만. 그리고 아까 이제 강태가 딱 당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이제 헛소리 하겠지. 뭐 누구누구가 뭐 강태했다 뭐 어쩌는 뭐 가로에 있는 뭐 강태당했다 막 뭐 찌질하게 쓰겠지. 나도요 글이나 쓰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글이나 써요 그냥. 나 다른 데 가서 불평이나 해. 저런 친구들이 가봐야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어디 가서 자기 뭐 쯔쯔쯔쯔쯔 하면 이제 뭐냐 찌질하게 글이나 올리는 게 답니다. 올리라 그래. 이제는 20대인가요? 네, 고생 많은 20대입니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직장인잼 20대인데 정확하게 120대예요. 나이를 100살 이상 먹었습니다. 담배는 저는 안 펴요. 담배는 안 필 겁니다. 안 피려고 노력을 해야죠. 담배를 피면은 일단 제 월급에 담배를 피게 되면은 피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또 이제 하나 딱 잡으면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천원씩 만원씩 안 날라갈까요? 제 이제 친구나 지인 중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많은데 이게 담배값이 오른부터 이게 좀 지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몽디 들고 올라갑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 근데 왜 이래 돈 많이 돈 애들이 없어? 돈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제일 높은 건데 가장 높은 시대인데 이 시대에 올라와서도 업그레이드 할게 너무 많아요. 업그레이드 할게 잔뜩입니다. 잔뜩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거의 고통받듯이 업그레이드 시간이 거의 한 5일씩 걸려요. 도대체 무슨 현대 진짜 실제로 뭐 무기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5일 하고도 막 18시간 아니면은 막 21시간 하루는 기본이고요. 저장고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약 한 절반 했는데 2일하고 다시 8시간 남았어요. 절반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네 물어보세요. 지금 이게 30만원. 네 제가 30만원인가 28만원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돈도 돈이지만 이제 시대마다 한 번 또 자원 이 계정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 계정은 자원을 산 적은 없어요. 무조건 즉시 완료만 즉시 완료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진짜 열심히 막 한 몇백만 하루에 한 몇백만씩 버셔서 이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본캐가 지금 화약인데 4만원밖에 안 했어요. 굳이 파밍만 하시면은 한 스타터팩만 사셔도 게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밴 길드를 가입해서 밴드 신청 해놨습니다. 밴드를 신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신청, 가입 신청. 두 명이 있네요. 우진에서 중세 시대 레벨 3, 49.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밴드 출석을 3일 이상 안 하면 잘라낼까? 슬쩍슬쩍 볼 수 있는 거잖아. 수줍어서 글을 못 적어도 슬쩍슬쩍 볼 수 있는 거니까. 저기 기프트 카드 편의점에 파나요? 편의점에 파는 곳도 있어요. 있나? 제가 기프트 카드 제가 확실히 얘기를 못 드리겠네. 저는 안 사봐서. 아 있어요? 기프트 카드가 있답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가 편의점에 판매를 하고 있다네요. 어떤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스나이퍼 리포터한테 지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편의점에서 그 구글 기프트 카드를 사보셨나요? 저는 GS 편의점 가서 사서 해보려고 하였으나 너무 까다롭고 오류도 너무 심해서 아예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불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게임에 이제 돈을 넣는 게 좋겠나요? 성인이시면은 카드로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달러로 환전되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수료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지 말란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스타터팩이나 얼마 이상을 하려면 한 번에 하던지 아니면은 어지간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지금까지 현장에 나와 계신 스나이퍼 리포터님이셨습니다. 지금 옆에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미치겠어요. 지금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와 뭐야 이거 61만원. 아 근데 털고 싶은데 배치가 보자 한 밀고 올라와볼까? 잠깐만 이거 보호가 없잖아! 오우쉣! 보호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 아 보호 없는데 지금 들어가면 썰릴건데? 패스! 어쩔 수 없습니다.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썰려요. 역대급. 와 13만원 와 13만원 이제 13만원에 눈에도 안 들어와. 역대급이네요. 68만원짜리가 있긴 하네요. 아 68만원짜리 대박인데. 저 친구 참 대박이구만. 밥 먹고 이거밖에 안 했나봐. 이것도 뭐야. 털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역시 준비는 해도 가야 돼요. 아 진짜 저거 만나고 보호 걸고 좀 토닥토닥 끓였으면은 한 30만원까지는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했으면 사보로 해서 비행기 날려서 들어갔을 겁니다. 60만원. 야, 역시 오늘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선, 중요성에 대해선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군요. 69만원짜리 한번 뜨고 나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10만원짜리도 잘 안 잡히네요. 11만원. 한 제가 지금 들어가려면은 한 20-30만원 정도 나와야 좀 이득이 됩니다. 사보타주 37만원인데 야가 다 들고 있네. 식량이라도 좀 뺏어올까? 지금 야가 37만원을 야들이 다 들고 있거든요. 이 차량들이 식량만 들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띠띠빵빵이 들고 있네요. 어택! 자 깽그리 밀고 자 다 터뜨렸으면은 이제 기름 수거하러 갑니다. 하나 둘 기름하고 식량만 내가 좀 들고 갈게. 끝! 석유건물 격파 끝. 빈틈 여기 하면은 됐어 충분해. 후퇴!
이런 식으로 그 창고 안을 잘 보세요. 창고 안에 보면 이제 자원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런 식으로 농장만 때려도 한 2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아까 창고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길 턴 거예요. 농장을 쑥 수거해서 추수 대신 해서 이제 들고 간 겁니다. 아 스킨달 지금 메달 내리고 있어요. 메달을 지금 오늘 500대까지 내려야 돼요. 이게 메달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이제 파밍을 하시면은 진짜 좀 빨리 파밍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파밍이 됩니다. 이분 신청하셨네요. 아스킨달 아까 방금 받았는데 오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스칸달님? 방송 보고 계십니까? 전술은 일단은 보병대를 운영하시려면은 보호를 일단 하나는 무조건 들고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보호 2개 사보타주 2개 들고 댕깁니다. 아 휘둘러님이 아스킨다리님이에요? 맞나? 아프리카 닉네임을 좀 바꿔주세요. 아프리카 닉네임을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뭐냐 밴드 채팅창에 글 좀 써보시겠습니까? 인사도 안하고 지금 뭐냐 하면 됩니까? 이미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인사를 하셔야죠. 인간적으로 우리는 한번 하면은 끝까지 같이 갈 사람들만 모으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단결, 의리 뭐 그런 걸 좀 중요시 여깁니다. 하이빔이라든지 안녕하세요라든지 뭐 여러 개를 남겨주시면은 뭐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수줍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학시대 다음이 산업시대인가요? 화학시대 다음은 계몽시대입니다. 계몽시대 다음이 계몽시대 다음이 이제 산업시대예요. 화약 다음에는 계몽이라는 좀 뭐같은 시대가 하나 끼어있어요. 추방 당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입을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거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셨는데도 추방 당하셨다면 그분은 똑바로 가입을 안 하신 거예요. 닉네임이 틀린 거예요. 잠깐만 이것도 노다지긴 한데 일단은 여기 있는 계신 노다지를 들고 간다. 산업시대 다음은 그 뭐냐 세계화 시대라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출시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메달을 내리면서 자원만 지금 훔치고 있어요. 독일은 안 보여주시나요? 독일은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여드릴 정도가 안돼서 병사 뽑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병사를 뽑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 됐고 자 병사 우글 한 번 더 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석유 저장고 날리고 석유 저장고를 날려야지 전멸했나? 자 맛있게 현재 10만원 아 여기 저장 이거 두 개 있네. 여기 5만원씩 있는데 여기도 아 3만원 있구나. 뭐 여기까지 합시다. 안에 비었다고요? 아이 안에 비어갖고 밖에 털고 있는 거예요. 안에 비어서 밖에 털고 있습니다만 더 나와봐야 병사만 더 죽을 것 같으니 뺐습니다. 아 석유 저장고 비었다고요? 그렇군요. 보자 약탈 훈련 축복 쓰고 있네. 하이빔 어서오십시오. 오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드디어 골드3로 내려왔다. 와 올라가기는 뭐냐 내려가기 더 힘든 것 같아. 내려가기가 더 힘들어. 전 젠장. 드디어 골드로 내려왔다. 드디어 이제 실버까지 가면 되나. 오늘 메달 500개 낮추기. 오늘 저녁쯤 되면 한 500개 낮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어. 뭐야 아까 여섯 개 다섯 개 있었는데 뭐야 이거 다섯 개 하나 빼고 이마한테 하나 주고 좋았어. 좀만 기다립시다. 23초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전화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즐거운 하우! 좋습니다. 자, 이제 보호도 25초 남았으니 이제 슬슬 이제 싹 다 하나 털 수 있는 더 무언가를 먹을 수 있겠네요. 이거 지을까요? 250만원? 브레덴부르크 성문? 8명 필요하네? 독일인데 이태리 보병이네? 독일이요? 독일은 이제 반달족. 반달족입니다. 반달족. 아, 바르달족.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드는 항상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공지를 밴드하고 공지를 밴드하고 이제 그 방송으로 밖에 공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지를 안 들으셔갖고 문제가 생기시면 안되니까. 로마입니다. 지금은 로마예요. 로마. 아이 그 뭐냐, 아직까지 독일의 산업시대를 못 보셨구나. 보여드릴까요? 독일의 산업시대 유닛이 얼마나 멋있는데. 솔직히 로마는 우리 독일의 군복에 절대 못 이겨. 군복 봐요. 얼마나 멋집니까. 독일 국방군 유일하게 화약전에서 대비가 되어 있으며 이분 뜨시면은 그냥 끝내줍니다. 지원병 소총수요? 아 소총수요? 알겠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적어도 들고 싸워야지. 아니 융커스도 괜찮고. 제 소총수면은 독일 방독면을 찢어드리겠습니다. 웃기고 계시는구만. 웃기고 있군. 독일 국방군 방독면 뭐냐, 일단은 뭐냐 생화학전으로 합시다. 생화학전으로 하자고요. 일단은 뭐냐 가스 풀어놓고 싸웁시다. 프랑스도 예쁜데? 프랑스도 예쁜데. 택도 없는 소리. 일단은 저는 이제 독일 이제 화약까지 키웠고요. 독일은 개몽 시대부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하, 볼까요? 병사 양성 끝. 갑시다. 노잼, 안녕히 가세요. 노잼이면 다른 방송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는 게 아니고 예쁜데 예쁘다니. 이제 독일을 비하하는 발언입니까? 다른 방송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굳이 힘들게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둘, 셋. 노잼충. 흔히 있는 노잼충이군요. 4만원하고 12만원. 이거는 털어봐야 우리만 아주 죽어나갈 테니까 넘기도록 하지요. 보자. 9만원에다가 57,000원. 그리고 170. 170 필름. 별 거 없네요. 밴드 가입하고 어디 가입하고 뭐냐 기다리면 되나요? 밴드 가입하고 채팅창으로 저는 어디로 배치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밴드 채팅창에서 이제 배치를 받으시면 돼요. 커뮤니션 다시 꿀리는데 뭔 노래를 그런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야 저분 아주 활기차구만! 너무 활기차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저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커뮤니션 중 생화학무기랑 핵 나올까요? 핵은 안 나오고 나중에 공습지원이나 아니면은 포격지원 뭐 그런건 나오지 않을까요? 주말이 끝나가려 내일이면 맞네 내일 월요일이네요. 벌써 내일이면 월요일인데.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초반 팁 좀 알려주세요. 국가 축구전? 일단은 국가는 빠르게 하려면은 프랑스보다 독일이 나아요. 독일 초반에 독일 하다 나중에 이제 혁명 일으키셔도 되고. 일단은 어차피 독일을 하다가 어느정도 되면은 다른 데를 타야 돼요. 저는 독일까지 산업까지 키울 거지만 독일 하시다가 잠시만요. 독일이나 로마 추천합니다. 로마는 병사 수조가 10%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전투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초반 팁은 일단은 중세에서 고전까지는 빨리 그냥 올라오시면 돼요. 굳이 그 전까지는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고전하고 중세 되는 순간 일단은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틀려요. 프랑스는 후반에 좋아요. 후반에 이제 계몽시대 훈련에 훈련에 뭐냐 축복이 없으면은 프랑스는 좀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후반 국가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독일이나
로마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저항 파밍이 왜냐하면 독일하고 로마는 태초에 보병이 특수유닛이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봐요. 중국은 이제 방어하실 분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오래 못하시는 분들은 중국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성에서 병사가 진짜 막 쏟아져 나와요. 정말 중국의 위험을 뚫치면서 병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은 같은, 거의 같은 클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눠보면은 일단은 중국하고 일본은 방어의 대표적인 나라, 공격으로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그리고 로마, 이 네 나라가 공격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만능형. 만능형이란 거는 그냥 중립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반반입니다. 아, 넘어가요. 넘어가요. 저 뒤에 뭐냐? 그게 두 개 겹쳐 있어서 좀 더 나니 한 20만 원 나오는 거 뭐가 들어야지. 20만 원. 복수하기 안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복수가 안 되는 거는 목소리 간단한 거죠. 가가 접속해 있거나 평화 조약일 때나 그럴 때는 복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가 이제 좀 뭐냐 이득을 많이 못 봤을 때 복수가 안 돼요. 한국은 중립형 반반이에요. 공격할 때도 쓸만하고 방어할 때도 좀 쓸만하고. 왜냐면은 한국 특성이 그거잖아요. 들고 오는 거. 한국 특성은 뭐냐 피해를 봐도 이게 되돌려 받는 거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능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혁명은 600크라운이 필요하시니까 초반에 크라운을 받으면은 웬만하면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 당연하요. 나중에 그 뭐냐 혁명에 써먹으니까. 자 어그로 끌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쓸만한 거 있나? 하나 둘 서이 너희. 야 잠깐만 중전차가 왜 이리 오지? 이러면 아주 곤란한데 말이야. 와 여기서 지금 좀 더 털어먹을 거는 그나마 이건데. 그러면은 베로사유 공격. 자 수비병 옥으로 끌고 제거 하나 둘 셋. 자 옆에 깼다 그만. 일단은 병사 몸값만큼의 수익은 내긴 하네. 자 어그로를 끕시다. 하나 둘 해서 일단 전방 빨리 달리라 그러고 100원이라도 먹으면 이득이다. 오케이. 자 이제 어그로를 제법 또 끌어놨으니 아크로폴리스 이제 어택 눌러놓고 타워요? 그러게요 타워가 없네. 타워가 여기 백은 없네요. 다운 다 쓰고 끄면은 웬만해서는 또 공격을 안 받더라고요. 어택을 할까? 아 놔둡시다. 타워가 없긴 한데 이때 비행정을 보냈으면 뭐 아 돈덩어리 옆에 일단은 12만원 이거 털면 한 2만원은 나오나? 6명 투입! 됐고 다음 없죠? 밖에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잡았는데 여기 또 먹을 게 있네요. 깨작깨작 짤짤이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여기 4개 있네요. 5개 아닌가? 맞나? 아 타워가 있음 나중에 가면은 모습이 너무 틀려. 모습이 너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제가 놀던 화약하고 이때는 진짜 천지 차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자 8분 걸리니까 우리는 8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나이퍼님의 축복 덕분에 저희는 저 8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병사를 빨리 양성하라. 처음 혁명하면은 600크라운이고 두 번째가 1000크라운입니다. 1000크라운이에요. 시민은 약 한 12명. 시민 12명이면 적어도 화약시대 그 스타터팩까지 쓴 상태로 혁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와 혁명하는 것도 빡신데. 220만원 성벽이나 업그레이드 해놓을까? 업그레이드. 와 근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36만원 120만원
그 다음엔 120만원이네요 뽀대용으로 100만원 레벨 9짜리 성벽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뽀대용으로. 자 일단은 식량이 업그레이드 뭐 업그레이드 할 때 식량을 뭐냐 쓰는 중이라서 아 아직까지 식량을 써먹을 데가 없네요. 식량은 있는데 업그레이드 할 데가 없으니. 네, 성벽 하나에 100만원이에요 나중에는 200만원인가 성벽이 돈 드는 게 나중에 경이로워지거든요. 보자 성벽 성벽을 보여드리도록 아우 시끄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성벽은 레벨 1대 있잖아요. 1대 200원이 들어요. 그리고 1000 그리고 5000 그리고 만 3만 6만 아 9만 20만 50만 100만 300만 400만 500만 600만 뭐 이런식으로 들어요. 이런식으로 듭니다. 와 부캐 어떻게 만들어요? 구글 계정 하나 더 생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경이롭게 막 이렇게 바뀌어요. 아직 레벨 12와 13은 이미지 준비 중이네요. 엄청나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나중에는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600만이야? 600만짜리요? 있을라나요? 아직까지 저는 못 봐서 핵으로는 세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스나이퍼님 아직까지 뭐냐 600만짜리 못 봤지요? 저게 10일까지는 봤어요. 10일까지는 봤어요? 네 10일까지는 아직 지금 세운 사람이 있다네요. 아니다 지금 랭커들을 한번 뒤져볼까요? 랭커들의 성벽을 한번 보자. 그럼 되잖아. 자 우리의 성벽을 찾으러 자 성벽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커들을 뒤져서 성벽이 과연 어디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만짜리 와 두 개에다가 뭘 또 적어놨고요. 현재 랭킹 1등입니다. 정확하게는 명예 1등. 성벽이 아씨 600만원짜리 무슨 이 사람 성벽은 기껏해야 한 7? 7 정도로 보이는데 한 7? 아니다 7? 아니다 7은 아니고 맞나? 뭐야 아닌데? 처음 보는 성벽인데 이건? 아 10짜리에요 이건 뭔데요? 아 7이에요? 이건 뭐야? 이게 7인.. 이게 뭐야? 8이에요? 10인가? 아 9에요? 9인가 10이에요? 아니야 9하고 10은 없는데요? 안쪽은 이건 뭐냐? 안쪽은 이건 확실하게 11이고 잠깐만 이게 12하고 13 성벽인 것 같은데? 없어! 이런거는 13이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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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렇게 돼있는 뭐 갈색 성벽에다 동그라미 있는 성벽은 없어요. 13이야 13 근데 검은색이 훨씬 더 튼튼해 보여. 13 말렙 성벽이랍니다. 오 아, 철조망 있는게 13이라고요? 어디 이거요? 이거? 이 뾰족한게 이거 아닌가? 이거 닮지 않았나요? 아닌가?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또 틀려. 머리가 또 틀려. 이게 13인가 보다. 아 이거 직접 해봅시다. 오늘 뭐 600만원 모아서 직접 한번 그래도 해보자고. 해보면 되지. 안쪽에 아마 저쪽에 저게 아마 13인 것 같은데 해봅시다. 오늘 일단은 100만원을 모아서 레벨 9 성벽은 찍어보고 600만원 600만원 와 600만원 모으는 거 개거품 물 것 같은데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고. 밴드 아직 가입이 없어서 일단 여기 가입을 옮기려면 옮길게요. 봅시다 밴드 신청자 없는데?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뭐냐 어디죠? 우진이어서님이 지금 어디 아, 있죠? 오케이 아 레벨 13 900, 600이라 중세시대네요. 오케이 일단은 중세시대는 일단 일꾼단 계시고 나중에
후에 이제 중세 뭐 1군단 이제 패치되면은 2군단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가보자. 일단은 100만원을 모으기 위하여. 아 몇천만원이요? 그렇겠네. 100만원을 위하여 모을 수 있겠죠 뭐.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잡아서 때리면 못 때리지 않을까? 되네. 돈만 털어야지. 아니 그거 말고 왜 그걸 때리니? 야 근데 돈 버는 게 너무 적다. 아이가 선해지요. 야 돈 버는 게 너무 적어. 이래가 어느 천지 돈을 벌어? 진짜 깨작깨작 때리죠. 한 10명씩은 보내야지 좀 시원하게 깨겠는데. 일단은 소총병으로 깨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소총병으로 쐬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다. 해봐야 손해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은 소총병 재훈련 시켜놓고 대포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시원하고 깔끔하게 깨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 타는 건 손해인 거예요? 어떤 거요? 뭘 끝까지 타는 거요? 성벽이요? 성벽은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좋긴 해요. 좋기는 합니다. 동전 줄줄 가는 것도 이제 슬슬 한계는 아닌데 심심하네. 돈 수거 끝. 7,000원. 자 저거 먹고 우리는 언제나 레지스탕스. 자원 먹으러 왔어요. 자 됐고 두 마리 자원 먹으러 왔다. 끝. 12만. 저장고 하나가 차있나 본데. 아닌데 다 비었는데. 아 아직 두 개가 남았구나. 뭐 생산 비용만 들고 가면 되니까. 이제 오늘 또 이제 슬슬 35만원짜리가 나올 때가 됐다. 아까 봤던 큰 친구 그냥 막 부어주는 친구 그 친구를 만나야겠어요. 그 친구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요? 미래인? 이 사람은 1군 배치하라 그랬나? 뭐야 이거 소식이 없잖아. 미래인이라고? 우리 밴드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미래인? 아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39. 아 밴드 미가입자? 오케이. 그러면은 뭐 놔둡시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저 상태로 놔두면 되겠죠.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6만원! 아 이거는 털 필요도 없어. 아 끝까지 다 타는 거요? 아 이제 저분 날이 이야기 됐다. 끝까지 다 타는 거는 이제 좀 돈을 많이 주는데 중간에 있고 적의 수비가 약하다 그러면은 끝까지 다 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바깥쪽에 저장고가 있는데 굳이 병사를 다 보내서 전멸시킬 필요는 없죠. 끝까지 다 타는 거는 곳곳. 아 잠시만 배가 고픈데. 잠시만 지금 제가 배가 고프기 시작했는데. 자 배고플 때는 뭘 먹는 게 좋을까요? 햄버거. 딱 여기서 있는 햄버거가 딱 괜찮기도 한데.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 까일사만가면 보고 싶네요. 까일사만거 햄버거 프링글스. 아 프링글스는 배고프지 않습니까? 두개 성벽을 성벽이 센터라기 때문에 뚫는데 좀 귀찮음이 생기고 잡음이 좀 생기고 중앙 좀 뚫고 들어가야 돼. 밥에 김치면 뭐냐 인심 써서 라면? 에이 제가 적어도 뭐냐
저녁에 굴룩 안에서도 점심, 아, 지금 저녁인가? 잠만, 이 뭐야, 이거. 투석했으네. 뭘 먹는 게 좋을까? 햄버거를! 햄버거를 먹자! 그러니까 햄버거를,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햄버거를 세트로 시키자! 햄버거 한 두 개는 먹어야겠어! 닭갈비? 치킨, 아, 치킨은 너무 비싸요. 햄버거는 만 원이면 되는데 치킨은 16,000원을 써야 돼. 아, 적당하게, 적당한 가격대가 햄버거가 제일 낫지 않나? 패스트푸드 라면 한 달 채워주시면 한 달에 갑니다! 아, 물론 종류가 다른 라면. 아니, 그 너무 돈가스에 뚝배기 불고기.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니 아니야, 오늘 햄버거 먹을거야. 강정버거, 리치버거, 트윈비세트, 양념감자. 트윈비세트가 보자 14,000원이잖아 야, 그럴거면은 2,000원 못해야 그냥 그걸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규메라 치킨! 종합비빔밥. 빨리 메뉴를 결정해야 돼. 아니면 내가 배고파 죽을 기생이다. 홈실속팩 2만원. 중국집 세트요. 탕수육 작은거 얘가 시켜먹을까? 탕수육 작은거 얘가 시켜먹을까요? 빙고! 자, 강 나왔습니다. 아, 일단 30 있네요. 강 나왔어요. 어디부터 뚫고 들어갈까? 시작해봅시다. 보자. 우리 집 모든 배달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일단은 요거를 밀고 광어부대, 그리고 소총도 투입! 저걸 경계하라! 자, 보호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폭탄으로 여기쯤을 밀어주면 되지 않을까? 아, 잠깐만, 궁수, 왜 궁수 중간으로 내려가니? 일로 왔다갔다 거리면 되잖아. 왜 굳이 저기로 가는거야? 안돼! 젠장, 씨. 이런, 젠장! 왜 굳이 저로 가는 거야? 후방 한번 뺐다 들어가야겠다. 용! 잡아! 용 잡고 갑시다. 오케이, 용 잡았고. 자, 쑥쑥 밉시다. 용을 잡았으니. 아직 투석기가 하나 안 깨졌는데. 와, 돈 올라가는 거 봐. 엄청나다. 보루도 하나 안 깨졌어, 아직. 밀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나? 자, 잡았고, 폭파공격. 대포로 이거 깨고 있네. 자, 간다. 오케이, 뭐, 거의 다 해결됐네요. 이거는 뭐 이겼다. 가만히 있어도 이기겠다. 자, 보루가 이제 저거를 녹여주고, 보루가, 탱크가 이제 보루를 녹여주고, 잠만 탱크 여기 밀릴텐데. 야, 뒤로 빼 대포를 잃을 순 없다. 뒤로 뺐다가 대포를 잃을 순 없으니까 뒤로 뺐다가 다시 한번 직결해서 천천히 밀어보자. 자, 소총면 투입! 적수비용 잡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녹이면 되겠다. 이걸 잃을 순 없잖아요. 이게 생산식도가 너무 비싸! 아, 너무 오래 걸려! 자, 소총병 투입. 적을 제거하라. 평양 구시청 사거리 살아요? 저거 뭔 소리요? 저도 관종인가요? 잠시만. 이거 다 깨보면 이거 손해를 보겠다, 오히려. 19초, 10혈, 잠시만요. 문제가 생겼다. 이거 못 깨면은 전병을 옮겨본다? 매니저, 알겠습니다. 됐어! 해결됐다! 와!
와. 됐어. 해결했다. 야, 530원 못 먹어, 다 먹었어. 아, 해결했다. 위험했어. 비행선이 좀 깨먹은 게 좀 크지만. 아깝네. 와. 비행선이 좀 아깝지. 나머지는 뭐 그러겠네. 이제는, 점심 식사를 골라봅시다. 일단은 롯데리아를 보고 있는데 트윈 세트와 강장버거 그리고 리치버거 뭐 싱글 비세트 뭐 한우명 뷔페 홈실속팩 뭐 이런게 있는데 가격대에 비해서 뭐 도시락도 있네? 우리집 근처에 도시락도 있네? 아 잠만 소세지 스팸 도시락? 데리야끼 삼겹살 도시락? 아 야 데리야끼 삼겹살 도시락 맛있어 보이는데? 지마켓 5,000원 할인 쿠폰 받아서 만원에 치킨이요? 그런 것도 돼요? 아 그런 것도 돼? 대박인데? 야 근데 데리야끼 지금 스팸 도시락을 먹고 있는 보고 있는데 아 정말 5,900원인데 먹음직해 보이네요. 점심이 아니에요 저녁인가요? 네, 저녁이요 저녁 저녁 먹을 겁니다.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찾아보고 있어요. 더 도시락이라고. 혹시 여기서 더 도시락이라는 음식점 시켜 먹으셔 보신 분이 계십니까? 더 도시락이라네요. 더 도시락. 아 이거 우리 동네만 있는 건가? 2인분 이상 배달 가능. 저 어차피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뭐 더 시켜 먹으면 되긴 하지. 아 반찬이 돌고 돌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돈가스? 깔끔한 돈가스? 기가 돈가스? 아 성별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깔끔한 기가 돈가스? 120만원? 업그레이드 완료? 야, 이거 돈이 너무 잘 벌려. 수제 등심 돈가스, 치즈 돈가스, 캘리포니아 롤, 그다음 돈가스 덮밥에다 김치 해물 우동, 회덮밥. 배고프다. 아, 지마켓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씨, 뭐 먹을 게 그냥 치킨이나 먹을까? 밥하고 치킨? 일단은 밥으로 라면 끓여서 한 그릇 먹고 밥으로 밥하고 라면하고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그러다 치킨 시켜 먹으면은 배가 부르지 않을까? 너무 사치인가 그건? 제가 먹는 거는 제가 점 뭐냐 먹는 거는 확실히 먹는다는 생각이 많아갖고 어서 오세요. 라면하고 밥 비벼 먹고 거기다 치킨까지 시켜 먹으면은 중세시대는 돈 안 벌리던데 중세시대는 저는 돈 하루에 한 뭐냐 한 3-4시간 하면은 한 200에서 아 1시간 반만 진짜 돈 많이 벌 때 1시간 반에 한 100까지 벌어요. 중세는 중세하고 화약하고 벌는 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밥하고 라면하고 먹고 치킨까지 먹는 거지. 일단은 밥하고 라면에서 치킨까지 먹으면 되지 않을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럴까? 아 지뢰는 제가 안써요 지금. 병사가 좀 쌓이니까 지뢰가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10만원 됐어. 일단 라면 밥 그리고 치킨 이건 뭐지? 와 성벽을 막 오늘 레벨 1로 막 해놓으셨네? 대단한데? 근데 이거는 핵쟁인 것 같네요. 개몽시대 89 이거 핵쟁이 아닌가? 아, 다 늘릴 수 있나? 거의 한 개 빼고 다 넓혔거든요? 넘어갑시다. 그 말을 저한테 주면은 꿀땅이지만 치킨? 치킨이요? 우주시대는 없어요. 치킨? 그건 무한도전 아닙니까? 무도의 그거 아닌가? 치킨 치킨을 먹을 자리를 저 계란 후라이를 먹고 만다. 중앙에 포격 터뜨리고 중앙 대공포 없고 근데 비행선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부술질 못하네. 중간에가 지금 딱 들어가면 비었기 때문에 열로만 안 들어가면은 비행선이 들어갈 수 있는데 딱히
거기에 뭐니 나중에 거기까지 나온다는 설이 있어요. 아 우주시대 뭐 카더라 통신 아닙니까? 카더라 통신. 야 중국 뭐냐 그 도미네이션이란 게임 말이야. 어? 그 뭐냐 그 뭐 그 우주시대까지 나온다 카더라? 이거 누가 못합니까? 아,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어?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2200년에 아마 우리는 컴퓨터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쓰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얘기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수근수근 디스베이더가 용으로 나온다 카더라? 아 개발자 얘기예요. 개발자 우주시대. 아 우주시대까지 나온다. 우주 다음이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개발자가 중간에 뭐냐 부고나 사고가 없으면은 우주시대도 넘게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기획으로 잡고 있는 거는 우주시대인 것 같은데 뭐 나중에는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행성 콜로니 시대? 행성 식민지 시대 나옵니까? 콜로니 시대. 콜로니 일단 그건 그렇고 나 밥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배고파 죽겠어. 일단 저는 밥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근데 29만원 잠시만 대공포이다. 그리고 보고 없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데 잠시만. 털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돈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농장이 여기구만. 농장 한번 싹 한번 수고해서 가자고. 자 바흐은 무력화 시키고 자 돈 좀 털었나? 10만원 일단 지금 확보된 거 10만원. 얘들은 무슨 병사야? 캐릭터 모양이 바뀌니까 일단은 지금은 세계화 시대부터 나오는 게 먼저겠죠? 또 병사를 또 어그로를 끌어서 잡아야 되나? 갑시다. 야 한 명 보내면 이 수비병들은 바보라서 다 저기로 가요. 저기로 가면은 일단 병사가 좀 치워지면은 이제 가서 저기를 털고 여기도 좀 비었으니 절로 달려가서 저기를 무력화시키고. 아 풀업이에요 수비대가? 와 병사 오는거 봐. 야 이거를 못 깨냐. 오케이. 야 어마어마한데. 수비대에서 병사가 막 쏟아져 나와. 와 병사도 옥수로 모였어요. 독일 보병이에요 저게? 그래도 야 약간 털었는데 14만원? 와 세계화 나오면 아마 이게 세계화가 2차 세계대전 아닐까요? 세계화가 대충 보자. 탱크를 대충 보자고. 탱크를 대충 살펴봅시다. 일단은 저전투기 정도면은 저전투기하고 이 중전차 정도면은 2차 세계대전 그렇죠. 뭐냐 지금 현대시대에 저런 뭐 돌아가는게 나올진 않을거고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네. 2차 아마 글로벌 시대 때 아마 클랜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확 뭐냐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중전차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차 세계대전을 한 배경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관 총병 그리고 지금 뭐냐 의료선 그리고 약간 제트 엔진을 이제 슬슬 장착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중요한 거는 뒤에 맵을 봐. 세력이 막 나눠있죠. 이렇게 막 세력이 나눠있는 걸 봐서는 다음 글로벌 시대 때 그 클랜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뒤에 보면은 막 이거 나라가 막 구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이걸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대 때 아마 클랜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거를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고 업그레이드 상태입니까? 지금 시대는 최종 업그레이드 탔고요. 차후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난 아직도 말타고 하는데 어느새 탱크를 몰고 댕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전차 끌고 댕기긴 하는데 열기구 타고 댕겨요. 땅 따먹기를 시작하는 것 같군요. 클랜저는 땅 따먹기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땅 따먹기면 물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량. 그러니까 막 BMTF 1군단 점령하고 2군단 점령하고 3군단 점령하고 하는 거지. 어 그래도 상으로 막 그 뭐냐 그 대충 저 땅 따먹기라 하면은 물량이 좀 필요하긴 할 건데. 구역 정하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싸우죠. 모르죠. 어 생각할 뿐입니다. 어 단지 우리는 예언이 아닌 예측을 할 뿐. 어 아니 예측도 아니야. 예상을 할 뿐. 개발자의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서는 정확한 상태를 모르죠. 왜 이걸 보면 배가 아플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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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것을 통해 훨씬 이득이죠. 69만원. 우선 나오면은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올 때쯤이면은 저도 이제 한 개몽까지는 탔을 거니까 어, 기대가 됩니다. 방금 69만이 눈에 아른거린다. 와... 말도 안 된다. 이게 뭐야 도대체. 카르멜 업그레이드 저렇게 하면은 마차 되나요? 마차 후에는 이제 차량이 돼요. 어, 택배 회사 됩니다. 택배 회사. 카르멜 업그레이드 하면은 나중에 마차가 아니라 어, 이렇게 마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택배 회사가 돼. 이렇게 여기 다 있네요. 일단은 캐러밴. 어, 캐러밴. 여기 카르멜에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렇게 마차 비슷한 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낙타 다음에는 이렇게 돼요. 어 택배회사 됩니다. 택배회사. 배가 고파? 10만원. 잠시만 도저히 배가 고파서 더이상 전쟁을 못치겠어. 일단은 뭐 라면을 준비를 좀 해놓고 하겠다. 잠시만요. 야야야야 뭔일이 일어난거야. 자 그러면은 현장 어 현재 어 지금 전쟁터에 나가 계신 스나이퍼님을 부르고 저는 잠깐 라면을 준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스나이퍼님! 아 이야기 중이에요. 어 그러면은 라면 준비만 좀 하고 올게요. 이런 제인장 아 봅시다. 부금이요. 라면 물 올려? 아예 아예 라면은 무슨 라면이 없어갖고 오또를 들고 왔어요. 이게 달지 않는 케이크라는데요. 먹어봐야겠어. 이거 먹으면 그나마 좀 배가 괜찮지 않을까. 어 지금 집에서 어, 정확하게는 지금 어, 고추를 따고 있어서 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어, 먹는 고추요. 어 고추를 지금 따고 계셔서 어 지금 주방에 출입이 금지됐네요. 어 제인장 다같이 극딜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라면 물올려 갔다가 욕 세비리 먹고 왔어요. 고추 안 따라! 어 극딜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케이크를 좀 가져왔어요. 아 고추 그래 이제 꼭다리를 따는 겁니다. 꼭다리. 아 지금 뭘 시키다면은 아마 지금 집에 계시는 가족들한테 극딜을 당하지 않을까. 주방에서 지금 시술 중이에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도 죽이려고 들어요. 지금 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니는 어 검도 앞에 앉아있어? 라고 지금 하십니다. 좋죠. 이제 슬슬 준비하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는 이제 저 고추를 따서 이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김장을 준비해야죠. 어 그렇죠 뭐. 이제 슬슬 이제 철이 왔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라면 먹는다고 막 라면 물을 끓였다면은
아마 오늘은 고추 따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몇 살이세요? 나이는 묻지 않지만 적어도 그대보다는 많아 보이는군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가족하고 같이 사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